먼저 땅 짚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리얼탑은 이제 본인 소개랑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도랜마을 구단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컨설팅업을 하고 있는 도담 BRT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하영입니다. 저는 여기 구단지 중에서 901동 요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이 도랜마을 구단지 아파트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도랜마을 구단지는 제일 풍경채 단지로 세종시 빅4로 불리는 투자 적극 고려 대상 1순위에 속하는 단지입니다. 도랜마을 구단지는 세종시 정부 청사가 있는 법정동인 어진동과 맞닿아 있는 단지로 청사 바로 앞 단지인데요. 2015년 6월에 첫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제일건설사가 시공했고 단지 내 세대는 37평 그리고 42평 중대형 평수로만 총 70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인별로는 여기 901동부터 903동까지가 15층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21층부터 29층까지 최고 높은 라인이 29층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지의 총 대지 면적이 16,000평이에요. 그리고 건폐율은 16%, 용적률이 166%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단지를 가보시면요. 농간 길거리가 매우 넓습니다. 체감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단지 내 주차장 대수도 한 세대당 1.5일대로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도랜마을 구단지 교통이 좀 어떤지 여건이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도랜마을 구단지는요. 한누리대로라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안에서 가장 큰 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종시의 주요 간선대로고요. 이쪽으로 BRT가 다니는 겁니다. 국회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절제로, 그리고 지금 대전 1호선 지하철이 지금 이 갈매로를 통해서 오는데요. 도랜마을 구단지 같은 경우는 BRT 정거장도 이용을 할수 있고, 지하철이 온다면은 지하철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 청사에 보면은 여기 바로 앞에 환경부 바로 앞에 보면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물론 오송역까지 가서 KTX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집에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와서 그냥 서울로 가신다는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군 이용을 좀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구단지가 사실 이제 학군 때문에 뜬 단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학군이 좋은 곳인데요. 도랜마을 구단지는 일단 제가 여기 도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일단 길을 안 건너거나 아니면 최대한 왕복 2차선 정도의 좁은 길이거나 요 정도로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학교로 도담 해서 도담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좋아하시고요. 양지중학교가 세종시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고 20년도 기준으로 서울대를 2명 이상 배출한 학교가 딱두 군데 있어요. 세종에서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지고등학교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이 양지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동네에서 양지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단지로 찾는 게 여기 구단지 14단지입니다. 그 학군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궁금한 게 세종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정부 청사와 마주한 주요 간선의 교차점 위에 도랜마을 구단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도랜마을 구단지는 그만큼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종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다 여기 중앙타운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냥 건널목 하나 건너면은 다 은행과 증권사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가 안에 뭐 은행, 뭐 증권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뭐 미용실이나 이런 편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식당이랑. 그래서 그런 거 이용을 하시면 되고 학원들도 여기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홈플러스 도보로 5분이면은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병원들이요. 충대병원이 있거든요.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세종시에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종합대학교 병원입니다. 대학병원. 예, 그래서 가장 크고 500병상 이상이 되고요. 큰일이 있을 때도 종합병원은 그냥 바로 차로 5분 안에 다 도착하는 그런 편의성이 있고요. 구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세종시에서 보통의 골프 연습장 그리고 보통의 뭐 짐 같은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있어요. 예예.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데요. 다 가운데 쪽에 있나 보네요. 예. 수영장이 신축 아파트들이 수영장이 없는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유지 보수가 안 돼요. 근데 지금 구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세대들이 관리비 안에 2만 5천 원을 내면은 짐, 뭐 수영장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우나까지. 예, 그래서 지금 구단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잡음 없이 수영장을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도랩마을 구단지 최근에 뭐 매매 동향 거래는 좀 가격은 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2016년에 입주한 뒤로부터 네. 사실상 세종시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끊임없이 정책의 영향으로 네. 거래량도 없고 매매시세도 크게 뛰지를 못했어요. 2019년 여름부터 해서 2020년 겨울까지 거의 1년간 가격이 한 1.8배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전에는 뭐 한 7억 5천 선에서 움직이다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6월에 보면은 11억 2천 그리고 뭐 42평 되는 14억 4,500. 그리고 거래량도 심지어는 2019년 가을 직전까지 연평균 거래 건수보다 1.5년 동안의 거래량이 거의 3배 정도 되었고요. 현재 전세 가격은 그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그 전에 들어가셨던 분하고 지금 새롭게 계약하시는 분하고 거의 2억에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37평이 한 4억 그리고 42평이 4억 5천이 조금 못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가율이 한 36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살기만 할게요라는 비율보다는 매매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매가가 더 뛰는 폭이 큰 거예요. 예. 세종 도담동 도랩마을 구단지 관련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 이 아파트의 가치 투자 측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게요. 네. 학군과 교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광역시나 이런 것처럼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미 아파트 다 지어져 있고 이런 상태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도랩마을 구단지의 바로 옆에는 국회가 곧 들어설 거고 그리고 또 지하철이 이제 놓일 거고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랩마을 구단지는 향후 호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표 나면서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점점점 더 편해지면서 그리고 인구가 점점점 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도시이고요. 도랩마을 구단지는 학군, 교통, 그리고 호재 이 세 가지 면에서 미래가 밝은 단지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중개라는 게 다양한 스토리를 만나게 되지만 결국 고객과 제가 한 팀을 이뤄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내 자산을 더 증대시키고 잘 지켜내는 그런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으로 고객이 자산을 관리하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옆에 있겠습니다. 늘 편한 시간에 콜해 주십시오. 도담 BRT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